맛있는 식사도 하면서 현재 속마음도 살짝 엿볼 수 있는 산용식사.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집만큼 반대입니다. 여자분들이 들어가서 앉아 있고요. 네? 남자분들이 들어가서 식사를 정반대. 그럼 만약에 한 방에 네 팀이 다 들어가고 한 방이 빌 수도 있겠네요, 세롬 씨. 아니 나한테 그래요. 아니, 만약에요. 저희 방에 오시면요. 사랑스러운 애교로 심심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아, 부산 사투리로 한번 많이 오세요. 아~ 그리고 자. 제가 스테이크라는 그 요리가 스테이크라는 잠깐만요. 좀 예고 좀 하시고 하라니까 갑자기 네. 갑자기 이러니까 안 쓰는 보통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애교.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여자분들 4인용 테이블로 출발. 우리 방에 분명히 뭘 펴고 올 거란 말이야. 다 올 거란 말이야. 그 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고민을 듣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처음에는 불안하게 백과제가 있어. 우리가 조만간은 망가졌던 거. 아니야. 괜찮을게요. 그럼 윤호 씨, 그다음 친구분 출발! 궁금하다 이거. 궁금하다. 아, 진짜 클로징 때 되잖아요. 네.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약간 지금 터질 것 같아. 이게 이게 감이 온다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게 장난 아닌데요 이게. 어떡해. 아, 진짜 놀랐어. 어떡해. 내 귀에 보청 듣고 다녔니? 너무 선명하게 들려. 여기서 이제 비 오는 거? 반가워요, 반가워요. 침대로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들어갔네. 진짜 나빴다. 아, 진짜 잔인하다. 자, 우리 시아 주수 준호 출발! 형제는 용감했다, 파이팅! 형제도 어떻게 부자스럽게 잘 생겼어? 제가 여쭤보니까 어머님이 배구 선수 출신이야. 아, 진짜요? 진짜 그거 운동신경 좋은 거예요. 네. 행복하실 것 같아요. 어? 아, 오셨네요, 지금. 자, 이번에는 김영규 씨하고 미키스션 갑니다. 아! 미키스션! 유천아! 유천아! 내 팀 중에 두 팀이 갔다 온 거는 그거 점심 많이 먹어도 될걸. 괜찮아. 밥 줘. 김이랑 김치. 왜 들어오신 거예요? 처음 볼 때부터 네. 찍고 있었습니다. 어머, 볼 때부터? 네. 말좀 해봐. 할 말을 잃었어. 좀 답. 저랑 반대신 것 같은데. 이거 하지 말걸. 지금 이제 급하니까 부모빠라. 마지막에 부모빠인 것 같은데. 저 뭐야? 저 막 난리 막. 저 몸싸움이 벌어지는데? 저 멱살 잡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세롬이가 친구를 때리고 있어.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과 세득 씨 출발. 그리고 식사 시간에
네? 저희가 오프닝을 끝내고 이동할 때 누군가 물어봤어요. 오늘 붐 친구 어떠니? 응. 그러자. 나 지금 가을 누린 줄 알았어. 어우 무서워. 뭐가 되는 건가요? 예, 네, 드세요. 저 언제쯤 다시 만나. 어머, 한방 날렸어. 스테이크 자르는 거예요. 아, 되게 놀이하다. 저렇게 해서 싸워서 다 엇갈려. 최종 행복한 거예요? 아니 차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 저기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밥 먹기 불편해서 여기 온 걸 수도 있고. 진짜 아니야.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믿어요. 나도 믿어요. 그래 이라고 말했지만. 멋있다. 되고 싶어. 이러는다. 선택이 안 돼서 어찌한다는 거야. 야, 진짜 어찌해야지.